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전강입니다. 민요는 민중이 부르느냐, 전문 소리꾼이 부르느냐에 따라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민족의 노래 아리랑은 토속성과 통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리랑의 시원은 정선 아라리로 간주하는데요. 정선 아라리는 단조롭고 소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가 망한 후 불사 이군의 저리로 오지 중의 오지인 강원도 정선 땅으로 숨어든 고려의 신하 정선 칠현이 있습니다. 전오륜, 김충한, 신한, 이수생, 변기수, 김희, 고천우. 이 일곱 명의 칠현은 정선 땅 중에서도 서운산 거칠현동, 그러니까 일곱 명의 현인이 살던 동네라는 뜻이죠. 그 거칠현동으로 가서 언둔하며 옛 고려를 그리워하는 한시를 지어 불렀는데요. 그때 그들이 지어서 읊은 한시가 정선 아라리의 시원이라고 합니다. 그중 최미현의 시를 한번 볼까요? 동네 조복 제 신신, 동쪽으로 가져온 관복을 입고, 요망 송경국 만근, 멀리 송경 쪽을 바라보니 슬픔만 가득하네. 당우세원 오안적, 요순의 태평성대는 가고 마음씨 곧 떠나니, 교수서산 계절진, 고개는 서산을 향하지만 나 세상을 등지네. 최미현은 전오륜의 호구요. 송경은 고려도읍 송도,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을 말하는데요. 요순은 중국 고대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요임금은 도당시 부족장으로서 여왕 부족연맹의 임금이 되어 70년 동안 재위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순임금에게 위를 선양했는데요. 순임금은 우시 의 부족장으로서 여임금의 뒤를 이어 여망부족연맹임금이 되었습니다. 두 임금은 경천순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는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임금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의진 이에게 양위함으로써 부족연맹의 완전한 화합을 도모했으므로 성리학에서는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당우는 여임금의 도당시와 순임금의 유우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위의 최미연 시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선 아라리의 시원이 된 정선 칠현의 시가 여러 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12일 별세한 아리랑 박사 박민일 교수, 전 강원대 교수였는데요. 박민일 교수는 아리랑에 관한 최고의 문헌이 남사고가 제술한 격암유고 갑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암유록 갑을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보이더군요. 경서갑 폐갑을립 아리령 유정거장 고대고대 다성임 아아리령 하하령 극랑극랑 거난령 아리아리 아리령 아리령 각 정거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리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해보면요. 경자는 궁전을 폐하고 갑을을 세우리 아리령에 정거장이 있네. 몹시 고대하고 고대하던 다정한님, 아리령은 무슨 고개인가? 고대고 고된 넘기 어려운 고개일세. 아리아리 아리고개, 아리령 누각이 정거장이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아리랑 후렴이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것은 정선 아라리 후렴입니다. 그런데 위의 가벌가도 고단하고 또 고단한 아디병을 넘죠. 격암유록을 지은 남사고는 당시의 강원도 울진현, 지금의 경북 울진군 수곡리 누금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본가는 영양이며 자는 경원과 복초, 혼은 격암입니다. 아버지는 남희백이고 강릉 최씨 최침의 딸과 혼인해서 아들 남응진과 딸 하나를 뒀지만 아들은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남사고는 양반 출신으로 성리학을 익힌 학자였는데요. 사직서 참봉을 지냈으며 영리와 천문, 지리, 점술에도 뛰어나 관상감 천문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이이와 허균 등의 명사들이 모두 인정한 뛰어난 예언가였고 수많은 설화도 남겼습니다. 남사고는 젊은 시절 불영사에서 신인 혹은 도인에게서 비기를 받고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꿰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유불선을 절충한 토속민왕에 도술을 부리는 도인이 있었죠. 격암유록에도 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궁궐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궁궐은 동학가요에도 자주 나오는 말로 민족권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활궁자 궁을 등을 맞대고 돌려놓으면 버금 아 모양이 되는데요. 을은 합쳐놓으면 밭전이 됩니다. 그것을 양궁과 쌍을이라고 합니다. 버금 아는 구원의 세계인 궁을촌을 뜻하고 밭전은 성인을 뜻하는데요. 성인의 세상이 아, 즉 궁궐인 것이죠. 이상향의 세계, 천당 같은 곳 말입니다. 그래서 격암유록 남사고 비결편에는 양궁과 쌍을, 그러니까 궁궁과 을을이 무극과 태극,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 양과 음, 천신과 지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동학가요에도 궁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말했죠.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토속 민간 신앙이 이 궁을 사상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궁을 사상에서 아는 궁을촌, 즉 천당 같은 곳을 뜻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아리령 할 때의 아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리에서의 리는 속, 가운데, 사물의 안쪽 등의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스림을 받다라는 뜻으로도 풀이되는군요. 아는 이상향의 세계인 궁을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아리는 궁을촌의 안쪽, 천당 안, 그리고 성인들만 모여 사는 구원의 세계 등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군요. 고대 다정님, 즉 고대하고 고대하던 다정한 님은 궁을촌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겠군요. 그렇다면 아리령은 아리로 가는 고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세계 궁을촌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바로 아리령입니다. 그러나 그 고개는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고개가 아니죠. 고대 다정님. 즉 고대하고 고대하던 다정한 인맥에 가기 위해서는 극랑극랑 근안령, 즉 매우 고되고 고된 고개, 넘기 어려운 아리령을 넘어야 합니다. 궁을촌에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을 얻어야 하겠죠. 적어도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인의 경지, 즉 쌍을의 도에 도달하여 을을이 합쳐진 전, 밭전의 도를 얻어야 하니 고되고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밭전의 도는 어떻게 터득하는 것일까요?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다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나쁜 놈들을 알이, 즉 국물 천으로 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들까지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이 세상과 다를 바 없겠지요. 그래서 하늘이 인정해 줄 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착하면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멸시하죠. 그렇더라도 그것을 견뎌내야만 아리로 들어가는 아리령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것이 을을의 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아리령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을을이 합쳐진 전의 도를 닦아야만 아리령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리령까지 가면 아리로 데려다 줄 마차가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아리령 각 정거장. 바로 그 마차가 서는 곳이겠지요. 이상, 격암유록 속 갑을가 일부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제가 굳이 갑을가를 풀이한 것은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리령이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의 세계로 넘어가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아리랑은 어떻습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리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모두 아리랑 고개를 넘고 싶다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리랑 고개 너머에 이상향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뜻이 담겼다면 위의 갑을가 중 아리랑과 다를 바 없겠지요. 그렇다면 아리령 아리령 아아리요 아리령 고개로 넘어간다. 이것이 후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변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리령은 아리 고개라는 뜻으로 아리령에 이미 고개라는 말이 들어 있음에도 다시 고개를 덧붙인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관령을 대관령 고개라고 흔히 부르고 있으니까요. 몹시 고대하던 다정한님은 아리랑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나를 버리기 전에는 몹시 고대하고 고대하던 다정한 님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자 이제 실망에서 원망으로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설가 전웅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